여러분, 계획하면 항상 따라오는 고민이 뭐야? 저는 실천을 못해요. 니네가 선천적으로 실천력이 없어서 가냐? 자꾸 선천적으로 가면 답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뭐다? 계획을 잘못 세웠을 뿐이야. 못 지키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력이 없는 거지. 지킬 수 있게 세우면 실천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요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자꾸 선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일단 니네한테 주고 싶은 게 뭔지 알아? 공부에서 떨어진 자존감, 자신감을 회복해주고 싶은 거야. 그때 가장 니네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뭐야? 나는 선천적으로 안 된다. 한계가 있다. 계속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무슨 효과가 있는지 알아? 당장은 성적이 올라갈 거니까. 왜? 니네가 공부 때문에 주눅들어서 공부하기 싫은 거라니까. 난 니네한테 동기부여 필요 없다고 생각해. 솔직히 이 중에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잖아. 다 하고 싶고 성적 잘 나고 싶잖아. 그럼 동기부여 끝난 거야. 근데 왜안 하는지 알아? 해도 안될것 같으니까. 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자꾸 내가 바보 같고 매일매일 병신 인증받는 것 같으니까. 맛이 나겠냐? 그래서 그 마음을 지워주면 일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돼서 성적도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더 나아가서는 뭔지 알아?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와닿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서 그랬지. 20살 이후에 니네가 살아갈 때 이게 확장해보자. 되게 무서운 게 된다고. 20살 이후에 니네가 이제 공부에 자유로워졌어. 그지? 거울을 봐. 아, 선천적으로 씨발 2kg. 아, 이 얼굴로 내가 무슨 이래버리면 니네 제대로 사랑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쪼다같이 사는 거야. 히키코모리 되는 거야, 방 안에 갇혀서. 알았어? 그럼 어떡하라고요? 아, 무슨 성형으로 극복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르게 방법. 난 얼굴이 이러니까 그럼 패션으로 한번 승부해볼까? 매력을 한번 만들어볼까? 어? 그렇게 될수 있는 거고. 얼굴이 이러니까 좀 개성 있게 한번 가볼까? 또는 이렇게 보니까 이 얼굴이 어때서 이런 보면 유니크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뭐야 다시? 생긴 건 어쩔 수 없다. 밥 똑같지 않냐 지금? 생긴 건 어쩔 수 없다는 어쨌든 어느 정도 한계는 인식하지만 막 그건 또 아니야. 이건 완전 병신 같은 거라고 끝까지 내려가진 않아. 근데 이 한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될수 있을까? 이거야. 실제로 어머 20살 넘잖아. 딴 얘기 하나 해줄게. 태생적으로 잘생긴 애들이 있어. 태생적으로 예쁜 애들이 있어. 근데 난 걔네들보다 오히려 약간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걸 패션이나 자기 개성으로 꾸미는 애들이 더 멋있다고 그래. 태생적으로 잘생긴 애들 보고 그러니까 멋진 사람 있지. 멋진 사람이 있고 예쁜 사람이 있어. 알았어? 멋진 사람이 사실 우리한테 더 가깝고 실제로 더 인정받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 멋짐이 어디서 나왔을까? 다시 거울을 봤겠지. 아씨, 이 얼굴은 끝났어. 다시 태어나. 씨발, 뭐 이런 거잖아. 이러면 답이 없어. 마치 공부도 마찬가지지. 아, 난 실천력 없어. 씨발, 집중력 없어. 씨발. 그러니까 니네가 그린 거 공부하기 싫은 거야. 아, 근데 참 마음은 가득해. 놀 수는 없어. 학원엔 가. 맞잖아. 가는데 왜 치열하게 안 돼? 어차피 안 되는데 뭐 씨발. 막 스스로 잠오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또 잠온다. 내가 그랬지. 잠오면 뭐라고? 아, 이 강사 빙신 새끼 씨발. 얼마나 강의 못하면 내가 잠이 와? 이래야 되는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이, 빙신아, 빙신아. 그지? 그잖아. 나중에 20살 넘어서 다 연결된다니까? 여러분이 어디 모임에 나갔어. 인간관계 되게 중요하잖아. 그잖아. 그럼 막 사람 사이 꼈는데, 말한번 하려고 했는데, 어버버버버 하다가 씨발 말을 못했어. 집에 와서 또 이거지. 두 새끼로 갈라져. 빙신 새끼, 아유, 너는 말도 못하고 씨발 그냥 혼자 살아라! 그럼 이제 진짜 그거야. 모임에 안 나가. 그냥 맨날 인터넷 세계만 살아. 반면에 뭐? 아, 오늘 내가 왜 어버버버 했을까? 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난 일단 선천적인 병신은 아니고, 고치면 돼. 내가 방법을 몰라서지. 도대체 아까 거기서 왜 말을 더듬은 거야? 뭐가 문제였던 거지? 이러면 나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알았지? 거울을 보고도, 아, 좀 못생긴 것 같은데. 아, 몰라. 망했지. 뭐. 이게 아니라, 못생기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멋있는 사람이 될수 있지? 이게 되게 다른 차이야.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주 조금 차이 같지? 아니? 어마어마해. 이 자존감, 자신감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냐는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니네 자꾸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스터디코드 왔을 때 이제 니네가 프로그램 후반부로 오니까 그 유식한 말로 매너리즘에 빠지기 좋은 시기라고. 그냥 뭐 이제 코칭도 많이 받아봤고 익숙해지고 강의하느라 나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계획 알려주는구나. 뭐 알았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알았어? 여기서는 단순히 공부 방법이 아니라 공부 에티튜드를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더 나아가서는 좀 거창한 얘기지만 이건 인생 에티튜드까지 연결된다고. 되게 중요. 아까 내가 말한 걸로 하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좋아. 공부 얘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 그거만 집중하자. 여러분 외모 관심 많잖아. 평생 따라다녀. 청소년기면 관심이 아니야. 나도 아직도 관심이 많아. 알았어? 특히 나는 중고등학교 때 너무 심한 외모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라 누구보다 그 마음을 알아. 내가 말안 했어? 어느 정도 열등감이 심했는지 알아? 일단 대인 공포증이 왔다니까. 사람만한테 안 갔어. 여자애들 조금이라도 있잖아. 안 갔다고. 왠지 알아? 환청이 들려. 여자애들이 다 나만 보는 것 같은 거야. 욕하는 것 같은 거야. 저 새끼 왜 이렇게 못생겼냐? 심지어 교회를 안 갔어, 내가. 말안 했어. 우리 고등학교는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였거든? 그때는 그래서 봉사 점수 받으려면 학생부에 찍힌 거 있지. 뭐좀 그건 너무 과격하게 했지만 옛날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했다는 도장을 받아와야 돼.
그걸 안 하면 봉사점수를 안 줬다고. 그러니까 학생부에 되게 직격탄이지. 난 교회를 못 갔어. 한번 갔거든, 성적 받으려고. 갔는데 예배당에 여학생들이 한 10명 앉아있는데 환청이 오는 거야. 그 다 중간 뛰어나왔어. 그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근데 뛰어나왔어. 진짜야. 한 번 더 갔어. 성적을 받아야 됐길래. 겨우 참았어, 막. 겨우 막 진 참았어, 나. 진짜. 아마 모르는 사람 봤으면 악마 같았을걸? 검정색 후드티 있잖아. 그거 뒤집어 쓰고 싶어. 왜냐면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으니까. 또 악마가 앉아있는 것 같았을걸? 그지? 근데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갑자기 이러는 거야. 오늘 새로운 신도들 있죠? 교회 가면 그런 거 있잖아. 다 일어나세요. 하더니 갑자기 이런 너무 싫은데 일어나기 일어났어요. 옆에서 그 선생님이 막 찔러거든. 와 새로 왔잖아. 일어났거든. 갑자기 그게 시작되는 거야. 갑자기 그 신도들이 이렇게 팔을 들더니 새로운 사람들로 손을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사랑 아직도 기억나. 당신은 하는 순간 뛰어나왔어. 너무 싫은 거야. 그 정도로 외모 역등감이니까 또 하나 얘기해 줄까? 내가 얘기 안 한다 이거? 화장실에 가. 손을 씻잖아. 거울이 있지. 자연이 어떻게 돼? 한번 얼굴을 보지. 나는 3년 동안 얼굴을 안 봤어. 그러니까 동기부여하거나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 집에서 빼고는 손 씻으면 다 안 봤어. 그냥 싫으니까 그냥. 쇼윈도 길 가다가 쇼윈도 있으면 유리창에 비치면 한번 보잖아. 옷 매무새라도. 나는 안 봤어. 너무 싫어서 내가. 그 정도였단 말이야. 어떤 느낌이야?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갔잖아? 인생 진짜 우울하지 않냐? 그치? 스무 살 때부터 바꾼 거라고. 응. 이 외모를 타고난 걸 어떻게 바꿀 수는 없다. 너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머리 모양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별짓 다 해본 거야. 니네, 니네 내 대학교 때 사진 보면 깜짝 놀랄걸? 내 머리 스타일은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이 스타일 아니야. 별거, 난 일단 색깔 다 해봐. 빨주노초 파남보 심지어 반반 다 해봤어. 회색 흰색도 다 해보고 나 머리가 약간 곱슬이거든? 근데 스트레이트 한 애들이 또 부러워갖고 그 파마로 엄청 피는 거 있어. 파마 한 4번 하잖아. 완전히 펴져 그냥. 그래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별명이 뭔지 알아? 디카프리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 근데 오해하지 마. 100m 디카프리오. 멀리서 보면 그 타이타닝에 나온 디카프리오지. 금발이 막 내가 운동장에서 대학교 때 서울대학교 축구하는데 멀리서 보는 애들이 막 금발이 찰랑찰랑 이래갖고 와 저 새끼 완전 디카프리오한테 가까이 오면 나야. 그치? 근데 그것도 안 어울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머리를 막 하다가 나중에 신경질 난 거야. 아 이 얼굴은 씨발 못 머리도 안 되겠다. 어느 아침에 내가 머리를 확 밀어버렸어 그냥. 내가 미친듯이. 근데 거울을 봤더니 괜찮아. 그리고 미용실에 갔더니 미용실 아줌마가 나한테 대안이 되는 얘기자 자존감이 되는 얘기였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두상이 엄청 예쁘시네요. 이 짧은 머리가 아무나 어울리지 않아요. 아무리 잘생긴 친구도 짧은 머리 하고 싶은데 오면 말리는 경우가 뒤가 납작이라든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너무 머리가 동글동글 예쁘네요. 얼굴은 별로지만 머리는. 그러면서 내가 또 패션 책을 막 읽었지. 그랬더니 패션의 기본이 뭐냐면 단점이 있으면 장점 쪽으로 시선을 돌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하니까 날 본 사람들이 얼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지? 일로 싹 여러분들 예를 들면 얼굴 큰 사람들 있지. 제일 하는 실수가 뭔지 알아? 머리 길러서 덮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그게 되게 큰 실수인 거 알아? 오히려 그러면 떨어져서 보면 온통 머리가 더 커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시선이 머리에 집중돼. 오히려 얼굴 크다고 하는 사람은 싹 올려서 짧게 해서 얼굴 드러내는 게 더 좋대. 알았지? 그럼 단점을 드러내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연구해보면 되는 거야. 그건 패션 비율의 법칙. 나 같은 경우는 비율 플러스 여기다 집중되는 걸 이로 올리는 거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지 알아? 1번. 일단 대안이 생기더라고. 얼굴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성형까지 난 생각을 안 해봤고. 두 번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지 알아? 사람들이 나보고 개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머리 스타일 요새 누가 하고 있냐? 그냥 나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야. 그래서 뭔지 알아? 진짜로 잘생기네. 머리 스타일 아무렇게나 하면 되네 애가 있고. 나는 트레이드 마크 있는 조나모가 된 거지. 걔랑 나랑 뭐 동급이라고 할 수는 모르지만 다른 애가 된 거야. 이러니까 어떻게 된지 알아? 살기가 좋은 거야. 근데 그 모든 게 갈라지는 기준이 뭔지 알아? 거울을 보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내 한계를 인정한 거지. 더 나아지려고 한 거지. 공부도 마찬가지야. 알았어? 계획을 니네가 초등학교 때 세워봤지? 못 지켰잖아. 그때 니네가 항상 아유 병신새끼 실천력 꽝 나 안 돼. 이렇게 끝내면 안 돼. 그 뭐랑 똑같은지 알아? 내가 지금 외모 얘기를 길게 했는지 알아? 외모가 안 됐을 때 난 역시 이거 똑같은 거야. 나중에 니네가 소중한 꿈이 생겼어.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근데 뭐? 몇 번 이력서에서 뭐 엿먹었다고 역시 난 안 돼. 이래버리면 안 돼. 알았지? 금수저, 흙수저 나 이런 말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문제지만 거기 깔려있는 거. 난 어차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극복하지 못할 거야 라는 약간 포기도 깔려있는 거야.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이 프로그램 통해서 제일 주고 싶은 건 나아가서는 그것까지란 말이야. 근데 다시 거창한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이래봤자 니네는 이 수업 끝나고 당장 공부로 돌아가면 인생 얘기 기억도 안 날 거란 말이야.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아? 어쨌든 니네가 앞으로 고3 때까지 하는 매일매일 공부 있잖아.
성적을 잡기 위해서도, 그리고 매일매일 쌓여가는 마음을 위해서 어떻게 말아보느냐, 이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알았지? 나는 니네가 뭘 주는 건지 알아, 내 수업은? 알았어요. 저 병신이라고 생각 안 할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 어떻게 하면 되는 주는 게내 수업인 거야.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런 말만 했지. 그지? 학교에 가끔 강의하고 오잖아, 사람들이.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그지? 근데 뭐, 내가 병신 같은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를 안 줘. 그래서 만든 게 스터디 코드인 것뿐이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니네 인생에도 다 연결된 거니까 항상 기본 법칙은 똑같아. 내가 수업 시간에 너무 반복하는 말 있지. 선천적으로 나는 병신이라고 생각하지 마. 알았어? 평범한 거야. 공부 잘하는 애도 평범해. 인간의 한계는 있어. 머리 용량 작아. 외울 수 있는데 한계 있어. 재미없는 거 보면 잠 오는 거 당연해. 실천율 약한 건 너무 당연해. 근데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왜냐? 나는 충분히 나아질 수 있으니까. 이걸 익히면 공부 잘하게 된다. 나 믿어라, 진짜. 알았어? 니네 수학 문제 앞에서 항상 좌절하고 끝냈던 게 문제야. 못 봤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해야 되는데, 되게 단순하게 좋은 학원 가면 되겠지, 뭐. 학원 가서 들어오는데 모르겠어. 그럼 왜 모를까? 왜안 들릴까? 이 강사는 명 강사라는데 왜난못 들을까? 거기서도 그거지, 그냥. 아, 내가 바보니까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왜 누구는 저걸 듣고 잘 들리는데 난안 들릴까? 왜 누구는 정석 보고 잘하는데 난 정석을 봐도 까막눈처럼 안 보일까? 이거를 해야 된다고. 알았어? 그럼 공부 잘하게 된다. 아니면 적어도 공부 때문에 기분 나쁘게 졸업하진 않아.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 외모에 대해서도. 일단 멋있는 사람이 돼. 알았어? 스스로 절대 주눅들지 말고. 나중에 인생 살 때도 꼭 그렇게 살아. 알았지? 갑자기 딴 얘기해서 미안해. 갑자기 흥분했다. 무슨 얘기하다 하는 거야? 계획 실천율 얘기하다가. 왜냐면 나는 보이거든. 어른들이 하는 얘기, 내가 오늘 한 말도 되게 지금 잔소리 꼰대기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 근데 하나만 얘기해 줄게. 나도 니네 때 있잖아. 나는 어른에 대한 반항이 진짜 심했어. 진짜로. 난 선구자야. 니네 요새 막 인터넷 올라오는 거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선생님들한테 반말하더라, 막. 가끔은. 막 흥분해갖고 선생님 막 멱살 잡고 이런 애 있잖아. 내가 선구자야. 부끄러운 선구자. 선생님한테 최초로 반말한 사람이야. 딱 이거야. 이거 뭔데, 씨발. 나이 많은 게뭐 벼슬이야? 뭐 존댓말이야. 뭐 이랬다가. 물론 그때는 처음 알았지. 맞다, 나 죽는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교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지? 계속. 근데 그만큼 어른에 대한 반항심이 되게 심했거든? 아직도 그래. 나는 나이 살 처먹었다고 무조건 공경해야 되는 문화가 이해가 안 돼. 난 미국 문화가 좋아, 그냥. 미국 애들은 이름도 쓰고 존댓말 이런 게 없잖아.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어른에 대해서 하나 인정할 게 있어. 다시. 존경하는 게 아니라 뭔지 알아? 그들은 타임머신이야. 니네가 타임머신 있으면 잘하고 싶은 게 뭐야? 30살에 내가 어떻게 됐지 하면 갔다 오고 싶잖아. 그 사람들은 뭘로 존중하면 되는지 알아? 갔다 온 사람들이야. 내가 이렇게 강의 중에 쓸데없는 얘기를 가끔 막 보물 터지지 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보여. 니네가 딱 21살 때 어떻게 클지가 보인다니까? 내가 21살을 겪었고, 특히 나는 수많은 내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걔네가 프로그램 끝나고 무럭무럭 자라서 21살 때 소주 한잔 사주세요. 선생님 하고 올 때를 보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알아. 와닿지가 않지. 그지? 타임머신이 아니고, 그건 뭐네 얘기니까. 최대한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그게 나는 어른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가끔 엄마 아빠가 뭐 얘기하잖아? 무조건 잔소리라고 하지 말고 반복된 얘기가 있으면 한 번은, 알았지? 파고 들어가 봐. 아무 설명도 없이 막 얘기하는 어른도 잘못이야. 야, 공부해. 인생이 달라져. 근데 가끔은 선생님도 그 얘기해. 어른도 그 얘기해. 할아버지도 그 얘기해. 그럼 파고들라고. 도대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라고. 아씨, 뭐 헛소리 좀 그만해. 뭐 인생이 왜 달라져? 뭐 이러지 말고. 왜 저렇게 똑같은 얘기를 할까? 그치? 그걸 파고들다 보면 의외의 타임머신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지. 물론 잘 설명해주는 어른이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헤이씨! 엄마가 씨발 너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그치? 내가 중고등학교 때 제일 있었던 말, 잘 되라고, 씨발. 그 얘기 할 때는 선생님한테 반항한 거야. 때리는 거야, 나를! 그니까 뭐, 이거야, 내가, 미안, 잠깐만, 얘기 나온 김에 씨발. 어쩔 수 없어, 망했어, 씨발. 자, 봐. 수학 쪽지 시험을 봤어. 내가 20개 중에 18개 틀렸어. 나오래. 틀린 개수대로 때린대. 너무 당연하니까 처음에 맞았는데 갑자기 맞다면 이상한 거야. 잠깐만, 18개 틀렸잖아. 근데 나도 우울할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뭔지 알아? 18번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니니? 어머, 어머. 근데 나도 우울한데 씨발 왜 때려? 그래서 내가 갑자기 맞다가 잠깐만 선생님. 근데요, 왜 틀린 개수대로 맞아야 되는 거죠? 제가 친구를 18대 때렸어요. 나쁜 짓이잖아요. 그럼 저도 선생님한테 맞는 게 이해가 되는데 저는 수학 문제를 틀린 게왜나 맞을 짓인지 모르겠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미친놈 씨, 막 죽을 거. 막 내가, 아, 선생님 오해하신 게 아니고 반항이 아니고요. 맞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저 맞는데 이력 났잖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결국은 설명 안 해줬어. 그냥 했던 말이 계속이에요. 다너
근데 선생님은 그냥 반항이라고 생각했나 봐. 계속 때린 거야. 그래서 잡았지. 그때 한마디 한 거야. 진짜 어른이라고 쉬어? 반말했다가 이제, 그지? 교실을 돌면서 맞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지? 딱 서. 딱을 때려. 뒤로 밀리잖아. 계속. 벽에 부딪혀. 위쪽으로 꺾어. 교실 다시 앞으로 나와. 칠판에 부딪혀. 맞으면서 정말 죽겠다는 생각 있잖아. 그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지. 인생이 주마등처럼 짧은 인생인데, 그지? 중학교 때였으니까. 근데도 막, 아, 내가 첫 태어나서 막, 나중에는 그 아픈 느낌도 없어. 아빠, 엄마, 이렇게 죽나봐요.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때 되게 슬프고, 그날 딱 종지부를 찍었어. 나는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다음부터 어른과 대화하지 않겠다. 10새끼들은 설명을 안 해준다. 네, 무식한 새끼들. 이러면서 대화를 딱 끊었는데, 여하튼, 가끔 이렇게 봇물 터지게 얘기할 때는 한번 그런 거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 너무 뺏어서 미안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 코드박스를 보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부는 계획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왜 그렇다? 집중력 때문에. 계획이 없으면 집중력이 생길 수 없다. 두 번째, 계획을 세우면 뭐예요? 전못 지키는데. 아니, 니네 잘못이 아니라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야.